오늘은 밥과 반찬을 동시에 해결하는 대충해도 맛있는 기가 막힌 요리 하나 알려드릴게요. 먼저 쌀 400ml 2컵 정도 깨끗하게 씻어 준비했어요. 물기를 쪼옥 빼서 압력솥이나 전기밥솥에 넣어주고 물을 250ml, 1컵 반을 넣어줬어요. 만약 불린 쌀을 사용하실 경우엔 물량을 좀 줄여주셔야 한답니다. 여기에 국물을 좀 꽉 짠 잘 익은 배추김치 4분의 1쪽을 올려주세요. 4-500g 정도 되니까 참고하시고요. 자, 이제 돼지고기 목살을 300g, 반근 정도 올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통으로 사용했지요. 삼겹살처럼 지방이 많은 부위는 빼시는 게 좋은데 또 지방이 너무 없으면 맛이 떨어지니 앞다리나 목살이 제일 적합하답니다. 이제 뚜껑을 덮고 평소처럼 밥하시면 되거든요. 간단하죠? 밥이 될 동안 밥과 함께 섞어줄 양념을 좀 만들어 두셔야 해요. 진간장 반스푼, 참기름 2스푼, 설탕 반스푼을 넣어주고 대파를 약간 다져 잘 섞어 준비해주세요. 와, 이제 밥이 다 되었어요. 잘 익은 고기와 김치는 밥과 함께 비볐을 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고기는 김치보다 조금 잘게 잘라주셔야 먹었을 때 비율이 딱 좋답니다. 잘라준 재료들 위에 만들어둔 양념을 모두 구워주세요. 밥과 함께 살살살 섞어주시면 되는데 김치가 많이 시다면 설탕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. 아삭아삭 새콤한 김치가 밥이랑 적당하게 씹히면 없던 입맛도 확 돌거든요. 거기에 사이사이 씹히는 고기가 푸짐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주니 한 끼 뚝딱하기 정말 좋아요. 맑은 콩나물국이나 계란국만 곁들이면 바로 진수성찬 되는 거거든요. 기운 없을수록 잘 챙겨 드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한 끼 뚝딱 행복하세요.